조선 김건희가 쌍판때기를 내밀고 있죠. 지난번 최재형 목사가 초안돼서 조사받는 그 시간에 서울중앙지검장한테 이력을 받았을 거야. 너를 중앙지검장 시켜줄 테니까 절대 나를 기소하거나 무슨 처벌하지 말라. 그리고 각서를 받고 중앙지검장 임명을 했잖아. 또 1차장, 2차장, 3차장, 4차장 딱 검사들을 딱 자기 주족 같은 자기 졸개들로 인사를 하고 그때부터 쌍판때기를 내밀기 시작했죠. 김건희는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입에 공기도 안 바르고 거짓말 한다. 숨소리도 거짓말이다. 예, 지금 김건희가 저 앞에 안 보이나요? 김건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 유튜브를 통해서, 서울의 소리를 보고 있을 텐데. 요즘 김건희가 쌍판때기를 내밀고 있죠. 지난번 최재형 목사가 저기 초안돼서 조사받는 그 시간에 서울중앙지검장한테 이력을 받았을 거야. 너를 중앙지검장 시켜줄 테니까 절대 나를 기소하거나, 예, 무슨 처벌하지 말라. 라고 각서를 받고 중앙지검장 임명을 했잖아. 또 1차장, 2차장, 3차장, 4차장 쫙 검사들을 딱 자기 주족 같은 자기 졸개들로 인사를 하고 그때부터 쌍판때기를 내밀기 시작했죠. 쌍판때기 굉장히 순화된 언어입니다. 이거 가격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내일 모레는 또 회의 또 순방도 간다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김건희가 감당이 안 돼요, 요즘에는. 도대체 양심이라고는 없죠. 아까 어느 분이 김건희가 뭐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김건희는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입에 공기도 안 바르고 거짓말한다. 숨소리도 거짓말이다. 야, 이거 중얼어지신 분이 앞에 계세요. 정대택 회장님이시라고. 최윤순과 과거에 연장을 나누시는 분인데 거기에 잘못돼가지고 지금 21년째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또 옆에 우리 종영길 대표가 오셨습니다. 네, 옥살이 거의 5, 6개월 한 5개월 정도 오신 것 같은데 머리가 백발이 되신 것 같고 네, 많이 네, 좀 그 심리적으로 많이 고생을 하신 것 같아요. 밖에서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구속을 앞장서서 의지해야 되실 송영길 대표를 갖다 걷어놓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송영길 대표가 오셔가지고 앞에 앉아서 이제 우리 이체 양명주 시민연대뿐 아니라 깨어있는 전국에 계신 민주 시민들을 이끌고 윤석열 하루빨리 탄핵시키고 아니 김건희 먼저 구속시키고 바로 윤석열 탄핵 이렇게 시킬 거라고 보고 다시 한번 송영길 대표 고생 많이 하셨다고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